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애젤 강미경입니다. 서울대 교수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께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미국 유니온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넘게 담임하신 이정근 목사님께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뭐야, 예수 믿는다고를 통해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교 3학년 때 남양 감리교회를 다녔다. 심령대 부흥회가 끝난 뒤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에 갔더니 실로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자 장로 권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서더니 목사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사표를 내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자 또 몇몇 장로와 권사들이 일어나서 당신들이 나가라. 어찌 감히 목사를 내쫓으려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렇게 와글와글 한참 하더니 다른 신자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갔다. 우리도 못볼 것을 본것 같아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도무지 가슴이 두근거려 걸음도 잘못 걸으셨다. 교회에 어찌 이런 추악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싸움은 갈수록 심해져 주일마다 폭력이 난무했다. 예배 때마다 둘로 갈라져 앉아서 이쪽에서 기도하면 저쪽에서 악을 쓰며 찬송가를 불렀다. 이쪽 목사님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면 저쪽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다. 그러더니 저쪽에도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일단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했다.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혼돈이 왔다. 목사님도 설교하신 내용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엇이기에 이 짓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알곡 사람들의 모임인가? 그런 회의가 뼛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때부터 교회 예배에는 경찰 두 명이 와서 지켰다. 양쪽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정말 진흙탕 싸움이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말이 있다. 이 사람들아, 싸우고 싶으면 예배당에 가서 싸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이었다. 양쪽은 서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 했지만 진리는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한쪽에서 예배 인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다른 쪽에서도 맞고소를 해야 한다며 변호사를 샀다. 알고 보니 내막은 재산 싸움이었다. 정말 가관이었다. 이 교회는 1890년대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웠고 3.1 운동의 33인의 한 분이신 이필주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 교회 재산이 꽤 많았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막대한 재산의 소유권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양쪽은 자신의 편이 재판에 이기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를 했다. 교회 출석도 거의 100%였다. 교인 숫자에 비례해 재산을 나눌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여 1년 반이 지난 후 고등법원 재판까지 끝나게 되었는데 재판 결과는 예배당 건물은 저쪽이 소유하고 담임 목사 사택은 이쪽이 소유한다. 그것뿐이었다. 그 기간 동안 양쪽이 재판비로 쓴 것을 합하면 예배당 하나를 짓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멍텅구리 같은 짓들이었다. 마귀의 장단에 춤을 춘 일이었다. 이 쭉정이들아, 주님의 책망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듯 했다. 교회가 분쟁 중일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이었다. 그러나 그건 선한 싸움도 거룩한 전쟁도 아니었다.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교회도 죽이고 하나님도 모욕하자는 진흙탕 싸움일 뿐이었다. 미주 한인교회들도 싸우는 데는 결코 뒤지지 않았다. LA 지역의 1천여 한인교회 가운데 40교회 넘게 법정 싸움을 했다는 통계도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 사도 바울도 피를 토하듯 그런 경고를 했었다. 법정 싸움이란 곧 재산 싸움을 의미한다. 교회 재산이 없으면 법정에 갈 이유가 없다.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하여 드린 재산이 법정 싸움의 빌미가 되었고, 그 재산이 싸움질로 탕진되었다. 한인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많다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였다. 당신네 교회 때문에 지옥 간 영혼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는 소리 안 들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쇠기에 경일기였다. 도무지 교회 싸움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어느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글쎄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헐리우드 관광객 가운데 그 싸움으로 악명 높은 교회 좀 보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가까운 코리아타운에 싸움의 금메달감이 몇 개 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잠시 차를 세웠더니 내려서 구경하고는 관광치고는 제일 귀한 것을 구경했네 하더라고 가이드가 들려주었다. 한때는 미국 100대 교회에 오를 만한 교회였다. 그러나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당회파 등으로 나뉘어 경찰이 출동한 기록만도 40회가 넘었고 지진에 땅 갈라지듯 몇 번이나 쪼개진 교회가 되었다. 분쟁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돈이었다. 인간이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거기까지 타락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인데 곧 평화 생산자, 피스메이커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 풀면 무슨 뜻인가? 싸우고 욕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니 저들은 사탄의 자식이라. 실로 무서운 말씀이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세로 막대기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로 막대기가 합하여 십자가가 되었다. 그래서 화해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는 길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해외 한인교회들이 항상 자부하는 것이 있다. 일본인은 가는 곳마다 회사를 세우고 중국인은 식당을 열고 한국인은 교회를 세운다는 주장이다. 교회를 먼저 세우면 사업과 식당은 저절로 따라붙게 된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은 사랑 생산 민족이 되어야 한다. 한국은 사랑 수출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만 수출하는데 온 정신을 팔다 보면 일본처럼 내리막길에 들어서기 쉽다. 십자가의 사랑을 수출하는 나라, 그래서 온 지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도록 선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의 막중한 사명이다.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표를 추구할 때 복을 받아 부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4월 15일 전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월 말까지 교회 헌금한 액수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 교회 헌금은 세금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헌금은 조금 했는데도 영수증에 큰 액수를 적어달라는 요청이 가끔 있어 머리가 아프다. 목사님, 3,000달러 더 헌금할 테니 10,000달러 한 것으로 영수증 떼주세요. 사업 잘 되면 더 헌금할게요. 사실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지만 그래도 바르게 목회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결코 응하지 않는다. 그 가족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견디면서도 말이다. 나는 서울대 4대 국어과를 졸업하고 1969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입학시험에서 300명 가운데 수석을 했다. 1년을 공부한 뒤 김형규 교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당시 김형규 교수님은 국어학에 관한 명절을 많이 출판한 학자였다. 이군, 내 조교로 일할 수 있겠나? 내가 은퇴하면 이군이 내 자리를 맡아야 할 거야. 그 말씀 자체가 곧 서울대 교수가 되는 계약 문서였다. 김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벅찬 일입니다만 해보겠습니다. 아, 내 앞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수 되는 길이 열렸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 벼랑간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정근아,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려고 준비시켜 왔는데 어딜 그렇게 어정거리며 돌아다니느냐? 너무도 무섭고 놀라서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선뜻 목사가 되겠다고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나님, 저는 글을 쓰고 가르쳐서 밥 먹고 살 사람인데요. 목사가 되면 어떡해요? 겨우 모기 소리만큼 그런 항변을 했다. 그런데 같은 음성이 또 들려왔다. 그것이 큰 부르심이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의 부르심이었다. 그 음성을 들은 뒤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지만 교수기를 버려야 한다니 아까웠다. 나를 부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일까 의심도 해보았다.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리도 잔인하실까 원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또 한 번 우레소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그것으로 갈등의 마침표를 꽉 찍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새로운 결심을 통보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셔야죠. 아내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그렇게 담담히 대답했다. 나는 곧 김형규 박사님을 댁으로 찾아뵈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엎드려 큰 절을 했다. 그야 성직이 훨씬 더 보람있고 좋은 일 많이 할 것이니까 하시면서도 무척 섭섭해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 그분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마치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과 같았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예언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총무를 맡아 일했고 성가대도 참여했다. 그런데 유장은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다. 정근아, 신학대학에 입학하면 어떨까? 내가 기도하고 하는 말이니 너도 충분히 기도해봐. 학생 전도사로 봉사하면 기숙사비와 학비는 해결될 거야. 그러나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해본 일이었다. 목사님 가족들의 고생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차라리 공무원으로 취직할지언정 목사는 내 갈 길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목사님께 주저없이 말씀드렸다.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목사 될 소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 후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 대학 다니는 동안 기독학생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기독학생의 친구인 박홍일이 말했다. 대학 졸업하면 너 나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공부할래? 그러더니 때가 되자 하나님은 나를 직접 목사로 부르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9년의 세월이 흘러 1979년 나는 미국 LA 동쪽에 있는 코비나시에서 코비나 성결교회를 개척했다. 그 동네에는 한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아 전도를 시작했다. 우선 영어로 된 전화번호부에서 김시성을 뒤져 전화하고 찾아갔다. 어느 도넛 가게를 찾아가니 서너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정근 전도사입니다. 이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여 한번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러자 주인이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아, 교회 사업 하시는군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뭐 해먹을 일이 없어서 교회를 오픈하셨나요? 보아하니 외양도 단정하신데 그 힘든 일을 왜 하세요? 도넛 가게는 이래봬도 수입이 괜찮습니다. 쏙 썩을 일도 별로 없어요. 교회는 두통거리들이 많이 모여있어 목사가 평생 고생하더라고요. 게다가 교회가 아무리 커서도 목사는 항상 월급쟁이잖아요. 숨도 안 쉬고 하는 말이었다. 필시 문제 많은 교회에 나갔던 모양이었다. 전도하려면 논쟁을 피하라는 원리가 있다. 오늘은 인사만 하고 갈게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어깨 너머로 들려왔다. 젠장, 골이 비었지? 그 소리를 들으니 속에서 뭔가 우욱 하고 올라오는데 어디선가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럼 네 골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니? 네 골 다 비워라. 그 자리에 내 골로 채워주마. 그런 선물을 받으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춤을 추고 싶었다. 그 뒤부터 목회는 예수님의 골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아니, 오히려 목회가 안정되어 편히 쉬거나 게으름을 필 때마다 그 음성이 경고가 되었다. 너 정말 내 골 가지고 목회하는 거냐? 그런 심정으로 목회하자 황무지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여 6개월이 되면서 60명 정도가 예배 드리게 되었다. 그 정도면 이민교회로서는 규모가 잡혔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다시 유니온 교회를 개척하여 30년 동안 주님의 골과 심장으로 목회하려고 애썼다. 미주 복음방송에서 신앙 상담 시간을 생방으로 2년 정도 담당했다. 세상 말로 인기가 좋았다. 어느 날 기독교 신자들이 장기 기증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자 얼마 뒤 전화가 울렸다. 목사님, 저도 장기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장기 기증하면 혹시 마지막 부활할 때 그걸 돌려받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도마에게 몸에 상처를 보여주신 걸 보면 제 간을 다른 사람에게 준 뒤에는 저도 간 없는 여자가 될 것 같아서요.
음성을 들으니 할머니였다.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지혜를 반짝 번개불이 치듯이 넣어주셨다. 권사님은 주름살이 있는 간을 기증하시지만 부활 뒤에는 팽팽한 신품으로 받으실 건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유니온 교회 청년이 한국에서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왔는데 그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남편이 병낫기를 위해 기도 요청을 해왔지만 환자 본인이 목사가 집에 신방하여 기도하는 일을 반대했다. 몇 달이 흘러 이제는 죽음이 가깝자 의사가 치료를 포기했다. 남편이 아내의 영혼이 천국 가기를 원하여 목사님 집에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했다. 환자 본인이 세례 받겠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아직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집에 세례와 성찬 베풀 준비를 갖추어 신방을 갔다. 우리는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먼저 예배를 드렸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지만 거부하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들어서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나 이정숙은 거기까지는 잘 따라하더니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에서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그래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 다시 따라하라고 했다. 나 이정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끝내 기다려도 믿습니다를 하지 않았다. 역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아이 참, 무당딸이라 힘드네요. 그제야 남편이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그 젊은 여인이 무당딸인 걸 몰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서야 믿습니다까지 고백을 마쳤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베풀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꼭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낸 목자의 기쁨이었다. 그 여인은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평안하게 잠들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예배가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한 번은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생명보험을 들라고 했다. 목사님들은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꼭 드세요. 목사들을 위한 특별한 상품입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은 평균 수명보다 7년 이상 더 오래 사시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행복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것도 좋은 뉴스였다. 평균 수명 계산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생명보험이니 그건 사실 그대로라고 믿을 수 있다. 목사가 오래 사는 원인이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고 근심, 걱정이 덜 하기 때문이지만 예수 믿으면 있던 병도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40번이나 맞으심은 우리의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목사들을 향해 이런 가르침을 자주 베푼다. 무당도 병 고쳐서 밥 먹고 사는데 목사가 밥 못 먹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목사들의 병 안 고치는 병부터 빨리 고쳐야 한다. 목회하는 사람치고 한 번도 성도들의 병을 고친 일이 없다면 이 또한 불행한 일이다. 병 고친 간증이라면 나도 한 권의 책을 쓸 만큼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예수 믿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하나님의 궁정에 심긴 백향목과 같다. 백향목은 오래될수록 단단해지고 향기가 많은 나무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푸르도다. 시편 92편 14절. 내가 1972년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존이라는 미국 학생과 기숙사에 한 방을 쓰게 되었다. 존은 내게 이런 간증을 했다. 우리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시력이 약했어. 형님이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3년 선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고 눈뜬 장님이 되고 말았지. 형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했어. 아버지는 목사여 성경대학 총장이신데 형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 형은 처음엔 기도도 나오지 않아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왔대.
깜짝 놀라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눈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눈을 빼어 이식 수술해 주셨다는 확신이 왔지. 형의 그 간증을 듣고 나도 형이 다니는 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저는 지금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친구 목사의 교회에서 장로 다섯 분이 임직식을 하는데 목사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각종 패를 주고 각 기관에서 선물과 꽃다발을 주며 잔치 분위기였다. 내가 축사하러 올라가서 말했다. 축사 대신 조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안수식의 성경적 기원을 간략하게 풀어주었다. 양을 끌고 와서 머리에 안수한 뒤에는 바로 죽여서 머리를 댕강 자르고 앞뒤에 다리를 탁탁 잘라 각을 뜨고 가죽을 쫙 벗기고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자 임직 장로들이 몸서리를 쳤다. 안수식은 십자가 처형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은 이제 안수가 끝났으니 십자가에 못 박으러 골고다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축사를 못하고 조사를 합니다. 사실 그동안 교회의 직분들이 많이 타락했다. 장로 권사 되는 걸 무슨 출세처럼 생각한다. 특히 미국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사회적 정치적 신분이다. 국회의원 나가려면 장로 정도는 따야 합니다. 그런 정도가 되었기에 나는 십자가 설교를 더 자주 하게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장로는 맹탕이요, 쭉정이요, 짝퉁이요, 가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셔서 화 있을 진저 분노하셨던 그 위선자, 곧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건 바로 장로를 거쳐 목사가 된 나 자신에게 외치는 설교였다. 목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설교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한다면 그건 나이롱 목사, 맹탕 목사, 쭉정이 목사, 가짜 목사, 짝퉁 목사, 위선 목사, 사꾼 목사,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일 뿐이라는 선언이다. 한국에서 부흥 집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 나는 옆에 앉은 나보다 늙어 보이는 누님에게 말을 걸었다. LA에 사세요? 서울 삽니다. 딸이 미국에 사는데 해산날이 가까워 도우러 갑니다.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아주머니, 저는 목사인데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네, 댁은 타력 종교이고요. 저는 자력 종교입니다. 신경질이 조금 더 붙어 있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그 누님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았다. 이 찰거머리 같은 남자가 10시간 비행기 여행을 잡쳐놓을 것 같았기 때문인 모양이다.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불교는 자력 종교이지요. 자기 힘으로 참선하고 수양하고 선을 쌓아서 해탈에 이르러야 하는 종교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인간이 살 수 있고 특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타력 종교지요. 마치 자동차가 저절로 구른다고 하여 자동차라고 이름 붙였지만 어디 휘발유가 없으면 가게 되던가요? 예수님은 배터리와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아무리 값비싼 시계라 해도 배터리가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요. 예수님을 영혼의 배터리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배터리지요. 거기까지 듣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잖아도 사위가 골수분자예요. 장모의 구원을 위해 작정기도를 한다나요? 오늘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것도 불가에서 말하는 인연인가 봐요. 예수 믿으면 꺼지지 않는 영혼의 배터리를 가지고 성령이라는 휘발유의 힘으로 인생을 달리는 것이다. 영원한 배터리인 예수님께 인생의 운전석을 내드리고 성령의 휘발유로 천국까지 쌩쌩 달려갑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휘발유와 배터리에도 감사해요.